부장산은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과 발산동에 걸쳐 있고 높이는 해발 98m입니다. 6.25 전쟁 당시에는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격전지였으며 많은 사상자가 나온 곳이기도 합니다. 우장산 근린공원에는 산책로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. 오늘은 서울 강서구민회관 앞에서 오르기 시작합니다. 오른쪽 우장산 전망대 방면으로 향합니다. 힐링 체험센터에는 황토길과 조격장 등이 있습니다. 황토길을 맨발로 걷고 조격장에서 바로 씻으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. 연두색 녹음이 우거진 산책로에는 다양한 벤치가 있어 휴식하기 좋네요. 전망대에는 예상과 달리 전망대는 없고 운동기구만 있어 아쉬웠습니다. 산책 도중 까치를 만났는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럼 여기서 까치를 주제로 한 저의 자작시를 한 편 소개합니다. 제목은 까치. 까치를 보니 좋은 일이 생길 듯. 나도 누군가엔 까치. 어떠신가요? 우장산이라는 명칭은 조선시대에 기우제를 지낼 때 세 번째 기우제를 지낸 날에는 항상 소나기가 내렸다고 합니다. 그래서 참석자들이 우장, 즉 비에 대비한 장비를 갖추어 올랐다는 전설에서 유래되었습니다. 계속 가다보니 오른쪽에 국궁장이 있네요. 들어가보니 실제 활을 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. 가다가 다시 까치를 만났는데 귀엽네요. 여기는 새마을 지도자 탑이 있는데 너무 큰 듯하네요. 지금까지 간단히 우장산을 둘러보았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안녕.